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야무지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를 그려본 적은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크리스마스 날은 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건 간에 그냥 다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 좋아서, 그리고 그날은 뭔가 다들 아무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하나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보기 좋아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노래 틀어놓고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겼지? 사슴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뭘 그리고 있다 했죠? 루돌프를 그린다 했죠? 너무 비슷합니다. 아,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 유희땡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거를 알아버린 게 아빠 가방 영수증에서 그 유희땡 카드 영수증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임팩트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거 뭐 고양이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캐롤은, 아니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어제도 지성이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아직 11월 달인데 무슨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냐고, 그 불법이라고 막. 저는 사실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그냥 그 동영상 채널에서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 치면 진짜 기가 막히게 1시간짜리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주로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좋아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요대전? 전 그런 큰 시상식들을 이렇게 좋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좋아하고, 큰 무대에 서면 그만큼 우리의 퍼포먼스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서 좋아합니다. 너는 정말 뭘까 싶지만 옷을 입혀줄게. 저희끼리 모여서 막 밥을 먹거나 야식 파티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무대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 영상들을 항상 이렇게 돌려보는데 큰 무대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돌려보는 것 같아요. 마마에서 했던 승전가라는 무대인데, 그 퍼포먼스도 퍼포먼스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기획하고 저희끼리 머리 맞대서 무대 구성하고 했던 것들이 다 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2부에서 2불이 된 정말 스키즈다운 또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되게 힙해요. 그리고 뭔가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아 근데 나는 나 크리스마스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계속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스테이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또 앨범 나오기 전이라서 뭔가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러브, 스테이. 짜잔. 첫 번째 완료. 좀 귀엽게. 와, 귀여운 그림을 너무 안 그려갖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리노 형. 리노 형이 그렇게 하기 좋은 얼굴인 것 같아. 용보기도 그렇고 비율이 되게 좋아요. 얼굴이 되게 정말 조각같이 생겼잖아요, 둘 다. 그래서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방금 해봤습니다. 용보기한테 생일날에 제가 용보기랑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꽃 들고 찍었던 그림을 제가 그려서 용보기한테 생일 선물로 줬더니 자기 방에다 바로 못 박으려고 해서 제가 멈출라 했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나의 그림을 누가 이렇게 좋아해주는구나. 아주 마음에 든다. 저 원래 사진 찍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찍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해외에도 못 나가고 약간 그런 상황이라 촬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외 투어 가거나 콘서트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제가 찍은 스테이의 사진들로 그림을 엄청 큰 캔버스에다 그려서 스테이한테 나중에 보여주는 게 소원입니다. 제 시점으로 바라본 스테이의 모습? 제가 짜고 제가 아이디어 내고 했던 Play With Fire이라는 노래에다가 제가 안무를 짜서 기획을 했던 게 있는데, 그의
가장 소중한 저의 영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영상들 찾아보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피드백을 저한테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뭔가 내 영상을 봐야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좀 고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예 귀엽다. 네, 하트 넣어주고 하면 끝! 얘는 좀 귀엽죠? To stay 안녕 현진이야.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내. 좋아. Love you to love day. 하나 완료. 이거는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이 글을 본 스테이는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Merry Christmas, love you. From 현진이. 짜잔. 현진이의 마치기 전에 스티커 한 번만 붙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진이의 카드 꾸미기 마치겠습니다. 안녕.